보통 자기 쓰는 자기가 하는 거잖아. 아, 정말 시원해요. 되게 역작입니다, 이것도. 영어 몰라요? 이거 진짜 다이아몬드 들어갔나요? 테라건은 미국 브랜드고요. 최근에 이제 마사지건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최초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싸고 가장 많이 판매되고 유명한 셀럽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 공부야 그랬죠. 와, 드라이기. 근데 그래도 요즘 최근에 이제 뭐 홈쇼핑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뭐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랑 비슷한 제품을 지금 쓰고 있어요. 마사지 기계 같아요. 마사지 네. 기계. 여기 비슷한 걸 사용하는데 단점은 내가 계속 손으로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무겁더라고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걸 들어보고 무거워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중심을 잡고 있으면 가벼워요. 이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이 사이 좋은 사이야? 보통 자기 쓰는 사이라 하는 거잖아. 아, 정말 시원해요. 단점은 소음이 좀 있는 것 같아, 소음이. 기존에 나와 있는 마사지 기구들 굉장히 많죠,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자꾸 새로운 걸 찾는 이유가 효과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효과냐 아니면 소음이냐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했을 때는 효과 없으면 뭐 알았어. 이제 이거의 소음은 거의 이제 뭐 집에서 쓰는 청소기, 드라이기보다는 낮아요. 근데 이 여성용은 이게 좀 여성용인 모양이죠? 이거보다는 좀 작잖아요, 그죠? 작아요. 무게를 아마 고려하는 것 같아요. 이게 G3 프로라는 제품이고요. 운동선수들이나 아니면 병원, 전문가들, 뭐 피트니스 트레이너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 밑에 있는 G3 제품. 다른 점은 얘는 이렇게 배터리가 탈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내장형이고요. 또 이 G3 프로는 이렇게 각도 조절이 돼서 내가 좀 원하는 부위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얘는 좀 고정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모터의 압력이 G3 프로는 60파운드, 얘는 40파운드. 무게는 얘가 한 110g 정도 더 가벼워요. 이거보단 좀 가볍게 여자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른 걸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아이디어는 참 좋다. 이렇게 총 6가지가 있고요. 이게 이제 라지볼, 큰 근육들, 힙이나 뭐 허벅지. 이건 댐프너라 그래서 여기 제일 소프트예요. 처음에 좀 릴렉스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이건 스탠다드 볼. 이거보다는 좀 더 딱딱해요. 좀 작은 근육들을 할 때 많이 쓰고 이거는 웨지라 그래가지고 근육들을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펴주는 사모님들은 이걸로 셀룰라이트 많이 미치더라고요. 팔뚝이나 아니면 뱃살이나. 요거는 이제 썸이라 그래가지고 지압을 하는 효과가 있는 제품이 되게 딱딱해요. 요거는 이제 콘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아플 것 같은데 아프진 않아요. 발 마사지 할 때 제일 많이 써요. 혹시나 살 빼는 효과까지 있으려나 좀 싶어가지고 아직까지 얼마 안 돼서 잘 효과는 아직 못 봤는데 하고 있거든요. 다이어트 효과가 있긴 할 텐데 굉장히 미미하긴 하겠어요. 이제 주 기능이 그건 아니라서. 효과면만 따진다 그러면 저는 오케이야. 5입니다. 옆에 있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드룩드룩드룩드룩 하면은 참 편리하고 아프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좋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어깨가 뭉쳤어요. 되게 피로해요. 그러면 그거는 참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리커버리 장비들을 통해서 본인의 이제 컨디션을 좀 더 빠르게 회복해서 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모토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슬리 스킨케어 화장품에서 새롭게 런칭한 시슬리 헤어 리추얼, 헤어라인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시슬리 화장품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스킨케어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에서 18년도에 이제 신규로 런칭한 새로운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믿고 피부와 똑같이 헤어에도 같이 적용된 스킨케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명한 거예요? 네, 시슬리 좋죠. 헤어네. 헤어 리추얼. 그러니까 이 샴푸 같은 종류의 뭐 저 컨디셔너 그런 것 같아. 여기 그쵸? 보면은 영어 몰라요? 네, 한번 해석을 한번.
이 발음 잘 몰라. 아니 써져 있어. 큰 글씨로 써져 있네. 샴푸라고. 이렇게 크림 타입으로 나온 또 샴푸는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200ml 제품이라서 튜브 형태로 쓰실 수 있는 거고 500ml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펌핑 타입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거품이 이렇게 크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정말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 거품이 여기는 아주 쫀득쫀득하게 이게 피부에 닿는 촉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예전에 이제 거품들을 많이 내는 걸 위해서 설페이트라고 이제 화학 성분이라서 거품이 많이 나는 대신에 두피를 조금 더 약하게 하고 상하게 하는 제품들이었다면 헤어 리추얼에서 지금 들어있는 성분들은 그렇지 않고 독자적인 성분으로 자연의 성분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은 양으로도 미세하고 부드러운 거품이 많이 생기시는 걸 볼 수 있고요. 화장품 같은 그 향도 있고 약간 그 약품 같은 향도 살짝 있고 살짝 짠다고 하셨는데 맛난다 한번 그래. 지금 화장품 향기가 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샴푸 이거 쓰고 컨디셔너에 오일까지 하면요 정말 그 향이 하루 종일 가요. 왜냐면 제가 써봤기 때문에 이건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데 이거 말로 설명하려니까 이게 확실히 이게 거품이 쫀득쫀득하긴 해요. 다르기는 달라요. 그런데 이제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달라요. 일반 샴푸에서 느끼지 못했던 향이 좀 있었어요. 로션을 발라는 느낌이야, 손이. 샴푸야, 화장품이야. 그 정체를 알려다. 저한테 꼭 필요한 거. 그리고 머리, 그게... 머릿결 좋아지죠? 사실 두피 세럼이라서 모발에 발라도 물론 좋지만 두피를 깨끗하게 한 번 더 토너로 닦는다는 느낌으로 쓰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이 헤어 오일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를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발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거죠.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나쁜 화학 제품이 정말 안 들어갔는지 그게 궁금해요. 좋은 성분들을 섞어서 만든 제품들로 이제 뭐 계면활성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설트레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자극적이지 않고 화장품인 듯 뭐 헤어 제품인 듯 헷갈리시는 그런 정도의 제품을 보실 수 있는 거고 시즐리 화장품처럼 식물 유래 성분으로 40년간 스킨케어 고객들을 만났던 브랜드라면 좀 믿고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제품들을 들고 나와봤는데 몰랐던 브랜드라면 매장에 가셔서 한번 테스트해보시고 그게 백화점의 또 매력이니까요. 또 좋은 성분들, 좋은 제품들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인명천에서 푸드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노재승 셰프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간식 꾸러미라고 적혀있는데요. 여기 꾸러미 안에는 여기 보시면 옥수수콘, 그 다음에 감귤과즙, 그 다음에 누룽지, 그 다음에 현미즙 이렇게 간식 네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와, 먹을 거다. 명인명천의 간식 꾸러미인데 이 현대백화점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에게는 되게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구매한 적은 없는 거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봅니다. 이 브랜드에서는 처음 들어보는데 시니어분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제대로 된 간식을 좀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갖고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제품들이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오정자님이 감귤 과즙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 그냥 과즙이라는 게 이제 육지에서 먹는 정과랑 되게 비슷한 건데요. 과일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과즙 이렇게 이름을 좀 들어간 거고요. 되게 역작입니다, 이것도. 이 토종밀이 글루텐 함량이 좀 적어요. 그래서 잘 안 뭉쳐져서 되게 고생해서 개발한 메뉴인데 되게 향긋하고 맛있습니다. 명인명천이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을인 줄 아셨나 봐요, 명인명천이. 이렇게 마을을 이뤄서 이런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인 줄 아셨나 봐요. 이 명인명천 브랜드는 벌써 10살이 넘었습니다. 올해로 이제 11살이 됐고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보물들을 찾아서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가지고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사장님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끓여서 이렇게 누룽밥을 해서 먹는데 되게 좋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제품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 대용식으로 되게 많이 해 먹어요. 이 한 봉지 넣고 이렇게 마른 멸치도 좀 넣고 그다음에 간장 좀 뿌려가지고 아침에 턱 불편하고 그럴 때 가끔씩 해 먹어요, 저도요. 끓여 드시는 것도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 맛이 조금 밍밍해. 기존에 과자를 많이 드셨던 분들은 좀 밍밍하게 느끼실 거예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나트륨도 거의 안 들어가 있고 쌀이 들어갔기 때문에 쌀에 있는 당분은 좀 있지만 당이 첨가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간식 부러미는 요거에 한정돼서만 나오는 건지 앞으로도 계속 그러는 건지. 요거는 요 구성은 이제 그 시니어분들을 위한 예, 간식 꾸러미고요. 저희가 또 아이들을 위한 라인업이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 제품도 예, 현대백화점 가시면 저희 매장에 오시면 얼마든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간식 드시다가 목이 메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저희가 석류를 좀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석류 같은 경우는 고흥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알맹이만 빼서 그것을 착즙해서 2년 동안 예, 숙성을 시켜서 여기에 담은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꺼내 드시기 편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네, 이렇게 똑 따서 이렇게 마시는 형태로. 근데 이거 약 파는 것 같아서 자꾸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죠. 저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네. 네, 저는 키스킨 코스메틱의 대표 김진애라고 합니다. 유튜브 끝남으로써 하여튼 앞으로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조금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이제 눈가에 주름하고 다크서클 케어되는 아이패치고요. 키스킨은 말 그대로 이제 키스를 부르는 스킨. 네, 키스킨입니다. 뭐 요즘에 마스크를 해도 이제 눈가는 노출이 되니까요. 피부 진정과 영양과 탄력의 케어가 도움되는 저희 아이패치를 하시면 다가올 여름철에 더욱 효과적으로 케어가 될 거고요. 눈가 케어에는 저희 아이패치 정말 자신있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푼도 들어있네. 우리 눈가 입가에 붙이는 실리콘 네. 그 마사지 팩 같은데? 이게 그러면 눈가에만 이거를 사용하는 제품인가 봐요? 팔자 주름 하셔도 좋고요. 뭐 미간이라든지 이마 원하시는 부분 케어 가능하십니다. 주름 개선이 되기 때문에 주름 케어 필요한 부분에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다이아몬드라고 그랬는데 이거 진짜 다이아몬드 들어갔나요? 다이아몬드가 들어가야만 제품명이 다이아몬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유를 시켰습니다. 뭐 선물을 해도 그렇고 받아도 그렇고 이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향도 진하지 않고 은은한 게 좋아요. 보석을 싫어하는 여성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좀 프로포즈 받는 그런 느낌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이거 그리고 이렇게 해도 다른 마스크팩은 보면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얼굴에 주름을 이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향은 그렇게 특별한 향은 없어요. 없어요.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하다 그래야 되나? 저희는 이제 성분 자체가 천연 성분이거든요. 비건 화장품입니다. 위에 성분이 단 한 가지도 나오지 않거든요. 향료 또한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연 원료에서 나오는 향 그대로 허브 향 살짝 있는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넣는지 그게 궁금해요. 무슨 갈아서 넣는지 뭐 즙을 짜서 그냥 섞었는지. 보석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 제조법에 관련한 특허가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브랜드의 일급 비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마사지 기계. 우리 큰 거 마사지 기계처럼 생겼어. 나오네. 이렇게. 아, 이래서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아이패치나 아이볼 세럼을 각각 사용하셔도 좋지만 최상의 세법으로 사용을 하시려면 아이 세럼 먼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2스텝으로 아이패치를 하시면 좋은데요. 아이볼 세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르시면 아이 세럼이 이렇게 나옵니다. 웃는 모양으로 나와서 웃는 개구리 세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눈가에 롤링을 하시고 이 아이패치를 그 위에 덮어주시면 훨씬 더 순한 효과가 생깁니다. 이 겔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거든요. 녹을 때 피부 속 깊숙한 곳까지 비타민을 눌러주기 때문에 더욱더 신호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아, 이거 사이사이 하기 좋겠네요. 눈과 이렇게 빨리 하고 나 좀 줘봐봐요. 좀 많이 기다리세요. 보통 매일 하시면 한 두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치는 60장인데 매일 하시면 한 달이고요. 2-3일 한번 하시면 두세 달 정도 그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니까 얼굴도 밝아지고 혈액순환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한 데까지 진짜 얼굴 하고 싶어 지금. 저희 성분 중에서 아이디어 리프트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특허받은 성분인데요. 눈가 탄력 케어에 도움이 되는 약간 눈가에 붓거나 하시는 분들 위주로 마사지를 하게 되면 이제 효과적으로 케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이볼 세럼을 제가 한 7년 전에 론칭하게 된 겁니다. 저희는 이제 백화점에서만 한 10년째 지금 뭐 전개를 해왔고 제품력 하나로 마케팅 없이 이렇게 인정받아온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질에 충실하게 저희 제품들 꾸준하게 사용해 주실 분들한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제품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